저비용 항공사 항공기들의 지연이나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 승객들은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김해공항 출발 예정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정비를 이유로 3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이에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항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아예 비운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운항된 항공편 예약한 손님들에게 장문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비운항 안내드리고 해당 항공기 하루 8차례 운항이 모두 취소되면서 650여 명의 예약 승객들은 급히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황당했고요. 대안 조치 없이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받았을 때 대체 교통편이 상당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비 결함으로 인한 저비용 항공사 결항률은 대형 항공사에 비해 10배나 높았습니다. 결항은 잦은 반면 보유한 항공기 수는 평균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적다 보니 결항 등 비상시에 승객을 연결해 줄 다른 여유 편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규정상 의무는 아니지만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편을 직접 연결해 주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편 또는 연결편을 준비하여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지연이나 결항이라면 승객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